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로클로스트 4000번에서 상태에서 유저를 넣게 되면은 유저들 지금 등록돼 있는 사용자들의 목록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유저를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피닉스에서는 똑같은 유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목록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로그인한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죠? 판단을 해야지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저 컨트롤러에서 다룰 주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유저 컨트롤러,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멈추고 유저 컨트롤러의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how, index, show, new, create 네 개를 만들었죠. 이 네 개는 어디서 지정을 했나요? 라우트에서 지정을 했죠. 그죠? 라우트에서 리소스를 해서 요 하나, 둘, 세 개 index, show, new, create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authenticate라고 하는 거 하나 넣자는 거죠. 인덱스입니다. 똑같은 인덱스니까 지금 유저즈 이 부분입니다. 유저즈 했을 때 땅 두드리면은 인덱스가 호출되는 겁니다. 여기서 authenticate 펑션을 호출해서 컨을 보겠다는 거예요. 컨 속에 홀티드가 true이냐, 홀티드가 만약에 true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컨을 리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홀티드는 어떤 의미라고 했었나요? 더 이상 펑션들 간에 컨을 전달하는 그런 사슬, 체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홀트죠. 그죠? 만약 컨 속에 홀티드가 true가 되어 있으면은 이 컨 오브젝트는 더 이상 펑션들 사이를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게 만약 true면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렇게 컨에다가 users에다가 새로운 user들 그 DB에서 user들 목록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index HTML을 호출해서 users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요 홀티드가 트루가 됐으면 그냥 컨을 리턴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원래 있는 페이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근데 요 인덱스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유저를 하게 되면은 호출되는 게 뭐가 호출되나요? 쇼가 호출되죠. 쇼. 그죠? 쇼가 호출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덱스가 호출되고 다음에 우리가 쇼를 호출하는 부분이 여기서도 쇼가 호출되고 두 가지 다 쇼가 호출되네요. 여기서 유저즈 해서 어떤 순서 1번이나 2번 이렇게 아이디를 주더라도 쇼가 호출되도록 구성을 우리 했죠. 지난 에피소드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쇼가 반드시 호출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를 레지스터 할 때도 쇼가 호출되도록 구성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쇼가 호출되니까 이 부분이 이 쇼에도 다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복사를 딱 해서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건 두어야 되겠네.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쇼 HTML 해서 user 단수형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같은 값으로 반복되죠. authenticate 이렇게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니까 authenticate만 따로 뽑아서 펑션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user controller change 3입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밑에 authenticate라는 펑션 하나 뽑아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전에 2에서 어떻게 되나요? 2에서 authenticate는 큰 하나만 argument를 받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큰 뒤에다가 옵션을 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내용은 나머지는 유사합니다. 큰 assign current user 그래서 assign의 current user 있으면은 큰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내고 다시 이렇게 하고 홀트 true를 하란 말이죠. 그래서 홀트니까 홀트가 true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컨과 이 옵트를 받게 되는 두 가지 아규먼트 옵션을 받는 것. 그거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어디서 봤었나요? 럼블 오스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죠.
이컨과 옵션. 그죠? 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과 옵션을 아규먼트로 받는 어떤 펑션이든 뭐가 될 수 있느냐니까 바로 펑션 플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펑션 플럭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플럭, 오센티케이트. 펑션 이름이니까 이렇게 아톰으로 표시했죠. 그리고 한 액션 인 인덱스 쇼. 그래서 인덱스나 쇼 펑션, 이 두 개의 펑션 중에 어느 하나를 호출할 때에는 authenticate 펑션을 먼저 호출해서 실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플러그예요. 간단하죠? 그죠? 이걸 펑션 플러그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펑션 플러그의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요걸 한번 간단히 보죠. 지금 우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한국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플럭 1, 플럭 2, 플럭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는 sum 옵션이 있네요. 얘는 옵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걸 호출하는 메커니즘 보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케이스. 얘가 true이면은 얘를 하고. 그죠? 그리고 true이면 아니네. 케이스에서 이것의 값이 이런 경우에는 얘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콜티드가 트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경우에는 컨에서 이걸 실행을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투도 마저 두 번째입니다. 투. 투에다 콜, 컨, 투, 이닛. 이것을 지금 넣는 거예요. 이닛. 투의 이닛. 왜냐니까 얘는 지금 모듈 플러그예요. 얘는 펑션 플러그입니다. 얘도 펑션 플러그예요. 모듈 플러그이니까 이닛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옵션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옵션 당연히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로 이닛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리턴 되는 값이 여기 그 이 경우에는 그냥 컷만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세 번째 거 얘를 실행을 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플럭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라인과 동일합니다. 파이프라인 쭉쭉쭉 하나씩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해놓다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중간에 홀티드 트루가 걸리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컨을 리턴하고 끝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걸리면 얘가 컨 리턴하고 두 번째에서 걸리면 두 번째에서 리턴하고 세 번째에서 걸리면 세 번째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플럭 매크로를 펑션 형식으로 풀게 되면 이런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케이스 문장이 되죠. 케이스 스테이트먼트. 이해되시죠? 이게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우리 매크로 지금 공부를 하셨죠? 매크로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잡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되는 것이 이것이 펑션 플럭을 이용을 해서 유저 컨트롤러를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니까 사용자 등록하는 것과 레지스터 하는 경우와 레지스터 된 유저가 뭐라고 해야 되나 로그인한 사용자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유저라고 하는 정보 사용자 정보를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서로 구분하는 경우가 만들어졌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바로 세션이에요. 세션이 뭐냐니까 만약에 제가 로그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션 로그인 해야 되겠네. 로그인 했습니다. 자, 로그인한 상태니까 이제 배트맨 6로 로그인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창을 새로운 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업로드를 창을 열게 되면은 여전히 배트맨 6에서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다른 탭을 통해서 로그인했다는 정보가 이미 이 피닉스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겠죠. 그죠? 그 피닉스와 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코드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코드가 오고 가게끔 메커니즘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션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다음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